다덜 페란해장 제조원 요소다. 법무부가 소삼 직권재신 대상을 일반 재판 수용인권장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과 지역 소삼 단체가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책 간담회를 거졌다. 지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 간담회엔 이근수 검사장과 검찰 직권재심 수행단, 소삼유적회형 소상관계자들이 참석하여진 행사.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반 재판 수용인들이 신속히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현장 조사과 정보 제공 등 재심 준비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삼사건 희생자과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인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 허염신계 마심. 추자도 앞바당의 추진하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 사업에 주민들이 막 반발로 헤맨 거랍니다. 추자도 주민들로 구성된 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삼인 인근 해양환경과 어장파괴가 불보듯 뻔어대나멍 사업 중단을 촉구하였사. 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었제나멍 제주도가 사업 진행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 신지도 공개허렌 요구하였사. 경원 뒤 논란이 되는 해상풍력은 사업자 두바띠가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사업비 18조 원을 들여 3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된 거랍니다. 헌동안 유행이라는 태양광 발전 개발이 크게 감소허염증 거랍니다. 제주시가 굳는 걸 보난 지난 2019년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 건수는 379건이나 되어나신 뒤 올 상반기엔 단 6건으로 급감하였다. 감소 원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요가 줄어분한 경우가 담땡들고람스다. 경호고 관련 조례과 법 개정에 도른 설치 제한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답니다. 제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10명 중 1명은 소재를 알 수 우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염증고람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전기료과 수도세형 건강보험료고 등 공과금 등을 체납한 이력이 이신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군은 만 100여 명이나 된 거랍니다. 이 중 10.8%인 1,100여 명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거주지가 떠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고위험군은 하간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행정에서도 소재 파악에 애려한 한계를 보염증 거랍니다. 제주도가 고령 해녀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80살 이상의 해녀 신디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75살 이상으로 낮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80살 이상의 고령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민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은퇴수당을 지급하였다. 경원 뒤 지난 한해 동안 조업하당 숨진 해녀는 몬허영 16명이나 되염진 거랍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 비용이 너무내보다 10% 이상 오를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맹질 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 비용은 서인 가족 기준 30만 1,000원으로 너무내보다 11%가 올랐습니다. 경원 뒤 서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을 냉긴 건 이번이 체암이라는 햄사.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추석 물가는 더 오를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그 솔동 나무 밑에 보면은 솔등들이 많이 있어. 우리 옛날에 그걸 가지고 많이 놀아서. 예. 어떤 거요? 그 솔동 그냥 그 나무 밑에 있는 거. 솔동은 소똥이란 뜻 아닌가요? 솔동은 돌멩이란 뜻 아닌가요? 솔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열매의 송이를 말하기 때문에 소똥이라든가 돌멩이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제주어 솔동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솔방울에 해당합니다. 솔동이라고 하는 것은 솔방울이기 때문에 방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옛날 솔잎 거들에 갔다가 솔동도 주워오고 옛날 솔갈이 거들어 갔다가 솔방울도 주워오고라든가 아니면
솔덩으로 도래기 만들었쥬, 솔방울로 팽이 만들었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방울을 제주어로 똥이라고 하나요? 표준어 솔방울에 해당하는 제주어가 솔똥이기 때문에 방울과 똥은 같은 걸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솔똥의 똥은 방울 이 뜻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표준어 방울에 해당하는 제주어는 표준어처럼 방울이라기도 하고 아니면 방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귀뚜라미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이 귀뚜라미를 제주 사람들은 공쟁이 또는 공중이 아니면 공중이 말축이라고 합니다. 말축이 더 붙은 것은 귀뚜라미를 메뚜기로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종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해양수산부강 제주도 해양환경공단이 너문들 25일 중문색달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인 바당거북이의 자연방류 행사를 열었다. 이번이 방류된 바당거북인 지난 6월 서귀포 해역에서 그물에 걸린 붉은 바당거북이광 바당에서 구조대원에 치료받아 난 거북이 꼬장 허영 6마리를 고람수다. 해양수산부는 GPS 장치를 부착하여 내 바당거북이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제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허여나가게 고람수다. 경원 뒤 지난 2017년부터 제주 바당들에 방류된 거북이는 몬타커형 134마리나 된 고랍사. 제주 지역 인구 시정이 꾸준히 늘멍 70만 명 돌파가 코앞이 된 고랍사. 제주 통계 포털에 돌로난 너문덜 제주 인구는 69만 9,310명으로 10년 전이보다 무려 1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50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72%, 서귀포시는 19만 1,566명이란 고람사. 경안한 주변이선 제주 인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엔 7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하염신게 마심.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더기 입구 거부 서태광 무단 이탈 등의 부작용을 막제나멍 제주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염수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의된 제주도광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 무사증에 허용된 예순니바띠 나라 국민은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경원 뒤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도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넘인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헌대냄수다. 제주도는 전자여행 허가제 돌입에 돌랑 제주관광시장 분석을 허용 관광업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체류자 최소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강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삼촌들, 이번에 강한 태풍 올라온 데는 허난 다들 맹심해야 될 것 같수다. 요번에는 막 센 태풍이란 하는 뒤에 벨락의 바닷가에 강 낚시하거나 파도 구경어젠 돌아댕기다 아주 큰일 날 수 있어 마씨. 파도에 쓸려가거나 보름에 날라댕기는 거에 다칠 수 있수다예. 바당 일나가는 삼촌들랑 태풍 오기 전에 미리 대피하고 성창엔 배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잘 고정해야 되우다. 태풍 불 때랑은 어디 돌아댕기면 안 되고예. 미리 태풍 준비해 즐거운 추석 보내십서예.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없구다. 펜 한들러십서예.